정홍근의 사진문학 속으로.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진문학협회 정홍근입니다. 오늘은 제47회 SNS 101장 당선작인 박인주 시인님의 봄의 힘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힘, 박인주. 한번 솟구쳐 보는 거야. 시작이니까, 처음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꽃샘 추위도 끝나고 드디어 봄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땅이 기지개를 켜고, 설마 꽃이 필까 싶었던 고목에서도 꽃이 피고 새 잎이 돋아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봄이란 말 속에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 도전, 열정 등등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많은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주 시인께서 사용하신 이미지에도 역시 그러한 느낌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새순이지만 여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또 시인의 바람을 담아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디카 시인들은 늘 눈을 크게 뜨고 또 마음을 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잘 살펴야 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봄에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지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지만 녹록치 않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N4 세대라고들 하듯이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좌절과 절망 속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봄의 기운을 가슴에 가득 안고 한번 솟구쳐보고 처음 겪는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한번 힘차게 나아가보는, 부딪혀보는,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희망인 후배들이 더욱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심양면으로 도우면서 함께 이 어려움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어나는 꽃들처럼, 돋아나는 새 잎들처럼 한번 함께 솟구쳐보는,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한번 소리 질러보는 그런 봄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